볼까? 미노리방. 이리노다. 됐다. 여기 또 다르게 나오네. 아, 잘못 눌렀네.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였더라? 아니, 왜 터치가 안 되지? 터치가 안 돼. 아, 됐다. 안녕. 사실 그냥 별 대책 없이 찾아왔어요. 뭐하지? 나 얼마 만에 오는 거지? 그게? 자, 빨리 제가 얼마 만에 왔는지 댓글로 써줘요. 얼마나 왔더라. 12월 10일? 뭐야, 얼마 안 됐네? 에이. 얼마 안 됐네. 빨리 왔구만. 아우, 더워. 아, 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말할 말 되게 없다, 이거 진짜. 야.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리노 뒤에, 점점. 내 뒤에 커튼이 밖에 더 있나? 짜잔, 짜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러고 있으면 댓글 뭐 올라오나 봐야겠다. 밥 먹었냐? 아이고, 신고할 뻔했다. 미안해요. 밥 얘기하니까, 아, 갑자기 좀 그렇네. 제가 요즘에 요리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아이고, 뭘 본다고요? 요리하는 동영상을 보는데, 아이, 너무 자연스러웠네. 아니, 거기서 그 뭐야, 토마호크? 뭔가 그 고기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따라 만들어 봐야지 하고서 파스타랑 그거랑 고기 구워가지고 오늘 먹으려고 딱 했단 말이죠. 근데 재료를 직접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알리오 올리오 맞죠? 어쨌든 그거 하려고 마늘을 그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거기서 시켰는데 그게 배달이 안 왔어. 내가 잠결에 시키긴 했는데 배달이 안 와가지고 그냥 고기만 구워 먹었는데 또그 고기가 또 두께가 두툼하고 막 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건 처음 구워보지. 그래서 들리거 가지고 다시 잘라서 구웠는데 망했지. 아, 머리 아파. 다시는 안해 먹습니다. 마늘만 시킬 수 있어. 아, 그래, 그게 마늘만 시킬 수 있긴 한데, 제가 올리브유가 없어가지고 마늘이랑 올리브유랑 이렇게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저 금액을 맞추래. 그래서 그 뭐야, 아이스크림 두 개를 샀는데 결국 배달 온 거는 올리브유랑 아이스크림 두 개밖에 없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사기 당했나 해가지고 봤는데 잘못 시켰더라고요. 마늘을 안 시켰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고기는 집에서 삼겹살이랑 구워 먹고. 그래, 냉동 삼겹 딱 뜨네, 여기. 좋아, 좋아. 나랑 잘 맞았어. 누구야? 나 내일 생일인데 선물처럼 와줬네. 고마워. 아유, 그래요. 축하해요. 아니, 알리오 올리오를 하려 하는데 마늘이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래, 그것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쨌든 파스타 면은 있으니까 집에 있는 그 파스타 소스 있잖아요. 그 무슨 빨간 색깔 있는데 그거 토마토는 아니고 그거 있어가지고, 뭐야, 참말이. 있어가지고, 그 파스타 면을 삶았어요. 그 소금 넣고 치킨 스, 그, 이렇게 그 조미료 넣고 해서 파스타 면을 삶았는데 토스트, 뭐야, 그, 또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 파스타 양념 뚜껑을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도 버렸지 뭐. 아, 정말. 난 뒤에 치킨스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 근데 어떻게 그거 다 알지? 야, 진짜 오늘 아무것도 안할 거야.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을 거야. 다안 되겠어. 요리랑 안 맞는 듯,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요즘 시켜먹기 너무 싫은 게, 아, 그 배달료가 말이죠. 배달료가 너무 비싸. 최소금액도 너무 비싸. 배달료가 말이 안 돼. 너무 비싸. 그래서 만들어 먹어도 비싸. 근데 안 먹으면은 안 돼. 그죠? 맞아, 택시 기본 요금보다 비싸. 근데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야?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지? 나 때는 2,8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죠? 나 때는 이래. 아! 아니에요. 3,800원? 3,500원? 너무 비싸. 너무 3,500원, 3,800원, 3,800원. 4,000원? 뭐 점점 올라가, 점점 올라가. 뭐야, 뭐야. 네, 4,000원, 4,000원 나왔고요. 3,500원, 3,500원. 비싸구나. 그래. 기본 요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너무 비싸. 그래서 집에 그거 샀는데, 승민이가. 커피 만들어 먹는 거. 경매인 줄. 스티커. 이거 뭐 갔어요 이제. 아이고, 스티커가 이게 뭐랄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더안살 거예요.
오늘 라디오 볼 거죠? 봐야지. 라디오 잘하고 와야지. 내가 살게 알려줘봐. 스티커. 이거 스티커 그건데 제가 순이둥이 돌이 사진 보내가지고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만들어준 거예요. 무야호 아니? 알죠? 봤죠? 아, 리빗 그립톡 왜안 했냐고요? 이게 하면은 카메라 여기가 가려져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쉽게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는 아니고 생각해볼게요. 아니, 그딱 좋은데 그립톡 사고 싶긴 한데 그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은 걸리잖아요. 안 걸리나? 안 불편해요? 뭘 한번만 해달라. 아. 됐기 그립톡은 어때? 됐기. 별로 달고 싶지 않달까? 아, 그거를 마스크 거리로 쓰는 거야. 벽에 붙여놓고. 천재다. 대박. 데끼 인기 많던데 왜? 아, 데끼. 데끼. 아니, 데끼 귀엽지. 귀엽지만 일단 그립톡은 안할 거다 라는 거지. 스키즈. 아, 인형 훔쳤냐고요? 아니요, 그거 못 훔쳤어요. 그 제가 은근슬쩍 여기 회사를 돌아다녀 봤는데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만져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있나? 없겠죠, 뭐. 네.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정적이 되게 막 계속 정적이 생긴다. 댓글을 읽으면은. 누가 잔소리 해달라 그랬는데? 잔소리하면 또 나지. 우리 언니한테 학원 가라고 잔소리 해주세요. 냅두세요. 그래서 한번 시험 딱 망해봐야 부모님도 혼나고. 냅두면 언젠가 정신 차릴 겁니다. 오빠, 가르마 펌할 생각 있어? 내 소원인데. 가르마 펌이 뭐야? 가르마 펌을 하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건가? 아, 그냥 상상하면 좀 웃기긴 한. 아, 가르마 펌? 가르마 펌. 근데 판무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살짝, 아주 살짝, 그냥 이렇게 한요 정도? 이렇게? 베이비 펌. 제가 생각한 게 베이비 펌인가? 맞는 것 같아. 살짝 그 동글동글해지는 그거 맞죠? 그럼 그게 맞나 보다.
나는 강경 생머리 파다. 파마하는 김에 폭탄머리 하자. 폭탄머리. 뭐야. 아, 모르겠다. 야근하신 분 있네. 야근하고 터벅터벅 퇴근 중. 털털털 어딨어? 놓쳤다. 아이고. 다시 하나만 올려주세요. 염색은요? 염색 무슨 색깔? 아이고, 머리 왜 이래 이거? 염색은 모르겠네. 하고 싶은 게 있나? 염색도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리노 은발한 거 보고 싶다. 은발하면 탈색 몇번 해야 되지? 탈색을 한두번 하면 되려나? 그럼 은색깔 나오나? 에어팟 이름 정해줘. 에어팟 이름. 생각할 시간을 줘요. 와, 진짜 오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아무것도? 에어팟 이름. 에어팟은 그냥 기본 이름으로 하세요. 기본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잭과 콩나물. 오, 좋아. 제 에어팟 이름. 저 그냥 이리노로 되어 있을 텐데. 이리노로라. 잭과 콩나물.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세요. 몰라, 요즘 아무것도 안 봐. 한달 동안 면 끊기, 한달 동안 커피 끊기. 아이, 면은 쉽지. 면은 쌀로 대체하면 되니까. 커피는 안 돼. 안 돼. 커피는 끊을 수 없어. I love you, 커피. 진짜 하루에 세 잔씩 마시는 것 같아. 집에서 그 커피 머신으로 해서 한 잔. 그리고 뭐 하다가 한 잔? 그리고 또 저녁에 한 잔. 점액추 부탁. 점액추. 그러면은 제가 만들다 실패한, 아니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아니야, 실패하진 않았어. 그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 수도 없었던 그 마늘이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 그거 드세요. 그거 드세요. 오늘의 TMI 알려줘. 오늘의 TMI. 이리노는 토마호크를 만들려다 실패했다. 응? 아이고. 운동은 잘 하고 있나요? 운동이요. 운동. 그냥 생각나면은 해요. 막, 나는 오늘 운동해야겠어. 오늘은 막 30kg를 막 이렇게 들 거야. 막 이러고 안 하고. 그냥, 오늘 운동해야지. 그럼 푸쉬업 10개만 해볼까? 하고 끝나면, 아유, 너무 힘드네. 하고서, 또 이러고 있다가, 그래, 동영상이나 봐야지. 하다가, 동영상 맛있는 음식이 나오네. 그럼 또 운동해야지 하고 또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해요. 와, 이거 오늘 이누리방 뒤에
부제를 제정신 아님으로 써놓을 걸. 내일 전매추. 점심 뭐 먹어야 좋지? 해장국. 왜 내일 점심에 해장국. 콜드블루 vs 기본 아. 저는 기본 아. 요즘에 커피 시키면 그거 있더라고요. 그 진한 맛 나는 그거랑 아니면 산미 좀 있는 그런 거막 이렇게 원두를 선택할 수 있던데, 나 산미 나는 거 너무, 산미 그거 너무 별로야. 산미는 뭔가 나랑 안 맞아. 기본 아아가 맞지? 그럼. 잠깐만, 뭐야? 나 이게 댓글이 왜 자꾸 안 올라가지? 핸드폰 바꿀 때 됐나? 한달 동안 아아 끊기 vs 못 봤어. 못 봤어, 패스. 디카페인 vs 일반 커피. 디카페인 안 먹어보긴 했는데, 디카페인 먹을 거면은, 굳이 커피를 먹을 필요가 있나? 아닌가? 커피 맛이 좋을 때도 있지, 그치?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예. 주떼이게 아 근본 예스 맞지. 뜨아도 먹어야죠. 근데 생각보다 얼죽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쌀쌀한 날씨에는 뜨아가 좋아. 오늘은 몸이 오들오들 떨린다 그러면은 뜨아. 홍차는 안 맞아. 홍차 먹어봤던 것 같은데 별로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 거면은 별로. 커피랑 같이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야? 타르트 아니면 당근 케이크. 근데 생각보다 안 시켜 먹게 된단 말이지. 그 달달한 커피는 그 뭐야? 라떼는 그 먹으면은 약간 입이 텁텁해져서 별로. 1시간 동안 복근 운동하기, 1시간 동안 런닝 뛰기. 에이. 나는 런닝 뛸래. 이게 런닝 뛰면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그거.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도 맛있지. 치즈케이크. 당근 케이크 왜 이렇게 좋아해? 당근 케이크 약간 먹으면 건강해지는 맛 아닌가? 아니 말고. 얼마 전에 시켜 먹었던 당근 케이크인데 약간 푸석푸석했어. 별로였어. 당근의 케이크. 누나라고 불러줘. 민트 아메리카노? 민트 아메리카노라. 뭔 맛일까? 민트 아메리카노. 민트 아메리카노.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이 안 가요. 민트 아메리카노.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크로플 먹어봤죠? 아이, 날 뭘로 보시고. 당연히 먹어봤지. 크림치즈 당연히 먹어봤지. 내가 누군데? 어, 크림치즈? 크로플. 뭐야, 댓글은 이제 누나 얘기하고 있네? 머리 정리 좀 하고. 손왜 다쳤어요? 나손 다쳤어? 손 어디 다쳤지? 아무데도 안 다쳤는데? 어? 어, 빨개 보이는구나. 그렇네? 빨갛네? 몰라요? 안 다쳤는데. 가지 케이크. 가지 케이크라. 6일 뒤 시험인데 시험 잘 보라고 해줘. 그거 뭐야? 아이시티의 샤추가였나? 맞죠? 아이시티의 샤추가 맞죠? 그거 먹어봤나? 그거 먹어봤어요? 자자자 댓글이 이제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야, 갑자기 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이 좋아하죠. 그 옛날에 그산 등산하러 다니면 오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요? 등산 오이 국룰. 예. 아, 샤추? 아, 그걸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대단해. 은근 중독적인데, 그거. 맛있을라나? 나 말투 왜 이러니? 오케이,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내 댓글이 보이긴 하니, 보입니다. 아사추 별로. 오,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구나. 뭐야, 누군 맛있다고 그러고, 누군 맛없다고 그러고. 오, 이제 오이 얘기한다. 오오오오. 오이 들고 등산. 98년생 맞냐고. 아이, 당연하죠. 댓글 바로 볼수 있어. 등산 오이. 어, 뭐야. 뭐 중요한 거 있었는데? 10kg 뺀다 그랬는데, 뭐야. 기억나? 리노가 댓글 읽어주면 10kg 뺀다고. 어디갔어? 사라졌네. 진짜 빨리 읽어야겠다. 아사추는 진리이고 근본임. 뭐 그러세요? 토피넛 라떼. 토피넛 라떼.
그거 맛있나? 근데 약간 카페 가면은 아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뭔가 안 시켜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별 카페 가가지고 그 메뉴에 없는 돼지 밥 프라포치노 뭐야 있잖아요. 그 레시피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달아가지고 그 이후로 절대 그런 거안 하지. 그냥 무조건 아. 아니 딜레이가 왜 이렇게 심해? 뭐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대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 등산 오이. 왜 등산 오이가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거야? 리얼 타임 모드를 켜봐. 리얼 타임 모드가 뭐예요? 이게 뭐야? 어, 뭔데? 이거 누르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와, 라이브 방송을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수신. 야, 이런 게 있네? 이게 근데 뭐가 좋은 거야? 아니, V라이브 많이 좋아졌다. 이거 댓글 막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있고. 오, 신기하네. 진짜.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지? 와. 리얼 타임 모드 꺼봐. 이번엔 꺼보라는데? 아까 켜봐가 아니고 꺼봐였나? 아, 리노의 소울푸드는, 소울푸드? 햄버거? 아닌데, 아, 모르겠네. 고기. 아, 제가 배달 어플을 보다가, 이제 그 햄버거 먹고 싶어가지고, 햄버거를 보는데, 이제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 브랜드 없는 버거. 그 뒤에는 막 한참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먹어봐야지 했는데, 근처에 매장이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이제 배달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10시부터 배달이래요. 그래서, 근데 9시 50분이었나?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딴거 먹었지. 그 10분 기다리기 귀찮잖아. 살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살찌는 방법?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살찌는 방법을? 살 빼는 방법도 아니고 살찌는 방법을 몰라? 그냥, 계속 먹고, 운동도 하지 마. 아, 아니다. 운동을 하면은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것 같아, 약간. 이게,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음식물을 약간 흡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약간 좀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흡수시켜가지고 무슨 버거냐고요? 아, 그 브랜드 없는 버거인데. 거기 아시는 분, 그 맛있는 메뉴 좀 추천해 주세요. 그 메뉴가 굉장히 많던데. 아, 먹고 바로 누우면 살쪄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이거 빨리 해봐요. 이거 너 발음 잘 안 되지 왜?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어 됐다. 그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이 쪄도 건강하게 쪄야지. 민우 형 나 승민인데 앞머리 좀 넘겨주라. 김승민이 그럼 더 안 시켜줄게. 그래 그거 브랜드 없는 거 그거 그 맛있는 거 추천. 사이드 메뉴에 핑거 어쩌고 있는데 나 그거 좋아해. 사이드 메뉴 인절미 치즈볼 근본. 오 별로라고요? 막 그렇다 했는데 수제버거 같다는데 아닌가? 시그니처 세트 먹어줘. 역류성 식도염 난 되는데. 잘 되시나 보네. 건강하게 살찌는 게 가능한가? 건강하게 살찌는 거는 약간 그거죠. 가능하지. 근데 지방으로 살찌운다기보다 약간 근육량을 늘리는 거지. 나는 진짜 햄버거가 제일 좋은 식단이라 생각해. 왜냐? 탄수화물 들어가 있지? 야채 들어가 있지? 단백질 들어가 있지? 지방도 들어가 있지? 엄청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댓글 한 세 개만 읽고 가야지. 갈 거야. 오. 도리 너무 보고 싶다. 도리? 나도 도리 보고 싶다. 또 멈췄어. 댓글 이거. 핸드폰이 이상한 건가? 내 핸드폰이 이상한가 봐요. 뭐야, 꺼졌다. 그럼 이걸로 읽어야지. 왜 일찍 가요, 오빠? 하나? 아보카도 맛을 원합니까? 둘? 당신의 고양이는 몇 살입니까? 셋!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질문 뭐였지? 아보카도를 원합니까? NO! 뭔가 아보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별로 원하지 않고요. 왜 일찍 가요? 는 나 왜 일찍 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고양이 몇 살입니까? 순이는 11년도생이고 11년도에 만난 애고 둥이는 13년도에 만난 애고 도리는 걔 몇 살이야? 도리 몇 살이야? 도리가 몇 살이더라? 엄마 찬스! 도리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걔 진짜 몇 살이었지? 19년도였나?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근데 여긴 올라가지 않도록. 도리한테 미안하잖아.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 바이.